애기도 보고 싶어. 응? 애기도 보고 싶어. 애기도 아직 유치원에서 안 올때야? 몇 시지? 이게 맛있는 걸 먹어도 생각이 나고요. 좋은 데 가도 생각이 나고요. 남편보다? 애기들이 일단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남편보다가 아니라 남편은 생각 안 해요. 한 일주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용이랑 정이는 이렇게 전화 막 하고 아직 모르나? 전화할 줄? 나도 전화할 줄은 모르지. 어, 그치, 네 살이면 모르죠. 아, 모를 때가 괜찮을 때야. 왜냐면 그걸 알기 시작하잖아? 시어머니 같아. 어디야? 언제 와? 엄마 들어올 때 뭐 사와? 맞아. 아, 진짜요? 어머. 내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애들이 하더래. 아~ 빨리 오라고. 어디냐고. 아~ 옆에 누구 있냐고. 아~ 둘이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둘이잖아. 둘이가 그러면 장난 아니야. 엄마 어디야? 지금도 화상 통화를 너무 화상 통화 하고 싶은데 화상 통화 울까가 못하겠어. 그거 생각난다. 언니가 이제 아기 낳고 좀 회복했을 때 이렇게 활동하려고 이제 언니가 헤어 메이크업 하러 이제 샵에 오잖아. 그럴 때 보면 이미 지쳐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는 2시간 반에 한 번씩. 수유를 해야 되잖아. 둘이잖아. 그거는 이제 개. 언니 모유 먹였어? 모유를 한 달밖에 못 먹었어. 아 진짜 힘들었겠다. 아이고. 그러다가 하나를 먹였는데 내려놨잖아. 그럼 또 하나가. 우유를 타갖고 왔는데 얘를 먹였는지 얘를 먹였는지 모르겠는 거지. 근데 좀 전에 얘를 먹었지. 나 얘를 먹었나? 그걸 모르겠는 거지. 어떤 때는 이빨 넣고 냄새 맡아보고. 아 진짜 공감이 가네요. 헷갈리겠다. 공감이 가요. 그래갖고 오시는 그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김 대장 김대웅을 써놓고 몇 시에 이제 몇 시시. 딱 똑같은 시간에 둘이 먹질 않잖아. 왜냐면 모르니까 얘 둘이라. 그렇죠. 몇 시에 먹었... 언제 얼마 먹였다 뭐 이거. 아 말 되네요 이게. 또 애가 먹었던 애가 또 모른 척 더 먹는 거야. 그러니까. 재밌다.